오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라는 데 줄을 건너서 아비야 반열 그래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사가랴에다 줄 긋고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엘리사벳이다 줄을 것이고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거기다 좀 줄을 것이고 이 두 분 부부가 다 가요. 흠이 없는 분들이 수직 계명, 수평 계명을 잘 지키고 또 마음이 깨끗하신 의인이고 7절에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함으로 거기다 줄을 거세요. 참 우리 오늘의 주제가 이거예요. 이렇게 의인인데 왜 수태를 못할까?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도 많더라. 거기다 나이도 많더라 에다 줄을 거세요. 나이도 많더라. 근데 수태가 불가능한 거예요. 나이가 많다는 소리는요. 8절에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그때 주의 사자가 하는 건 나중에 우리가 알겠지만 가브리엘 천사예요.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요한에다가 줄을 거세요. 요한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야외를 제호바 그러죠. 야외 has been gracious 그런 말이. 다시 말하면 야외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많이 베푸신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Yahweh has been gracious to me. Gracious라는 건 은혜를 베푸시는 분 이런 뜻이 요한이라는 뜻이. 이제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오늘 제가 좀 몇 가지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저자 누가는 어떤 인물이었는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 시간 이상 서로 의견을 나눴어요. 이 누가는 성서의 40여 명의 저자 중 유일한 이방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분은 안디옥이 고향이고 직업이 의사고 바벨론 종교를 믿고 있었고 시리아 종족이고 언제 개종을 했느냐? 우리가 그냥 추측해 주후한 49년에서 50년 2차 선교 바로 직전 49년 또는 50년경에 개종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68년에 순교를 당했는데 약 한 18년, 20년 가까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분이었어요. 어떤 관계로 동역했느냐? 바울의 주치의였고 카운슬러 역할을 했고 encourager, 격려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런 상황 속에서 10년 전에 이미 마태복음을 썼고, 마태복음이 주후 50년에 썼잖아요. 누가복음은 주후 60년에 썼고요. 이 마태복음을 딱 보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역사 교재책인 거예요. 바울에게 주셨던 부담감이 뭐냐? 바울은 그동안에
이방인들이 많이 기독교계로 들어왔는데 마태복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 상대로 쓴 글이기 때문에 이방인을 상대로 해서 쓴 글을 하나 만들 필요가 있다. 역사책을. 그래서 이제 바울이 누가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한 역사책을 쓰도록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를 선정해가지고 이제 준비시키는 거예요. 인터뷰도 준비시키고, 인터뷰 내용도 준비시키고, 역사책을 쓰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들 준비를 시키셨어요. 왜 이렇게 이방인을 향한 책을 이방인이 쓰도록 했을까? 눈높이 교육을 시키는 하나님의 방법 때문에 그랬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먼저 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보고는 마태복음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이분이 보고는 재편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방인의 눈높이에 맞도록 재편집을 한 거예요.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삭제도 하고 삽입도 하고 또 단어도 보충하고 문장 구조도 좀 바꾸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가 이제 마태복음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요, 마태복음 속에 발견된 몇 가지 아쉬운 부분들을 보게 된 거예요. 이 마태복음을 딱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일 먼저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일을 하는 장면을 3장에 그려놨어요, 마태가. 근데 이제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딱 보면은 도대체 세례 요한이 누군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갑자기 한 인물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예비하는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성령님이 누가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누군지를 알지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한 이름도 모른다. 그런데 마태에는 아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나이가 들어서 광야에서 사역할 때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누가에게, 그러니까 누가야, 이방인들에게는 이 세례 요한에 관한 더 좀 자세한 이야기를 좀 풀어줘라 라는 지시가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 부모 배경부터 우리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누가한테, 너 그 당시에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을 알았던 분들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가서 인터뷰 좀 해라. 그래서 이제 누가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인터뷰를 하고 만나서 교제도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가지고 이분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연구하고 배운고 깨닫고 한 것들을, 수집한 것들을 이 누가복음에 제일 처음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래서 누가는 이 세례 요한의 아주 부모님 이야기부터 또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 출생 과정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에도 제가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분의 배경을 잠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째 그 아버지 가정이에요. 부친 이름은 사가랴라. 사가랴.
이 사가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직업이 제사장 직업이에요. 근데 딱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비야 반차라 그래. 아비야 반차라. 그러면 이게 도대체 아비야 반차라는 게 뭔가? 그러면 이제요, 이제 성서를 보시면 역대상 24장 7절에서 19절에 보면요, 역대상 24장 7절에서 19절을 보시면 그 아론의 후손들 중에 24명을 제비를 뽑아요. 그래가지고 순서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24명을 이게 순서를 매겨요. 그것을 그 반차란 한국말로 써놨어요. 또는 영어로는 디비전 그래요. 순서라고 말하면 돼요. 그래가지고요, 이 24명의 제사장의 순서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사역을 하는데 이 24명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 주는 암흑의 반차, 다음 주는 암흑의 반차. 이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지금 역대상 24장 7절에서 19절에 쭉 기록해 놨어요. 암흑에는 몇 번, 암흑에는 몇 번. 근데 거기 딱 보면요, 여덟 번째에 들어가는 반차가 있어요. 그 반차가 누구냐? 아비야예요. 아비야. 역대상 24장 10절에 보면 아비야가 여덟 번째로 제사 사역을 하는 반차예요. 똑같이 지금 오늘 말씀대로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요 아비야 반차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들어간 인데, 그 아비야 반차의 후손이 누구예요, 지금요? 요 사가랴인 거예요. 요 사가랴. 1세기 그 당시에 아비야 반차의 대표 제사장이 누구냐면 사가랴인 거예요. 그럼 사가랴는 그럼 누구의 아버지예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어느 족속에? 아론 족속에. 그렇죠? 그리고는 또 성경에서 보면 엘리사벳, 그 부인도 아론 족속이라 그랬어요. 모친도. 1장 5절에 보면. 자, 그런데요, 요 사람도 요 부부가 제사장 부부예요. 그 당시에 제사장이 그러니까 몇 명이 있었다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그 들어가는 제사장? 예배에 24명이 계셨다라고 우리가 짐작을 할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1장 6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이두 부부가 의인이고 흠이 없는 부부라고 그랬어요. 지상 계명 잘 지키고 우상 섬기지 않고 정말 철저하게 주일 지키고 셀 모임 잘 지키고 이런 분들인데, 근데 참 거기다 그런 게이두 부부가 무자식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그 말만을 거기다 또 뭐를 토시를 붙였냐면 나이가 이제 늙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이제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누가가 인터뷰를 하고 다그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이런 결론을 내서 누가가 오늘 지금 우리 본문에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말하는 질문을 좀 적어보죠. 첫째 질문은 뭐냐? 이제 다음 주에 내가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보시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 세례 요한이라는 그 아들, 이제 자식이 없었죠. 나중에 이제 세례 요한이 태어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야만 되죠. 자식이 없지만 태어나야 하는데, 이 태어난 세례 요한이 구약의 누군가? 보면 이게 혼돈스러운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가 예언을 한게 있어요. 말라기 제일 마지막 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말라기가 무슨 예언을 했냐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준다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이 생기는 게 엘리야는 이미 주전 848년에 승천에서 올라갔어요. 승천에서 올라갔는데 이 엘리야를 다시 보내준다는 말을 말라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말라기 몇 장 몇 절이에요? 4장 5절에서 6절에. 나중에 이제 성서를 보시면요. 그러니 그 나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또 똑같이 마태복음 두 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1장 14절에도 한 번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17장 10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요 엘리야가 오신다고 말라기에서 말한 그 엘리야가 누군지 아느냐? 세례요한이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딱 짚어서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성서에 보면요, 그분이 문자적으로 이 엘리야가 아니라는 게 다시 말해서요. 그렇다면 우리 고민인 거예요. 네, 이 신학자들의 두 중에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승천해서 낙원에 계시다가 이 사가랴와 이 엘리자벳을 통해 가지고 인간으로 환생됐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으니까 환생론이에요. 근데 환생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제 나오냐면 이제 내가 이제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1장 누가복음 1장 17절에 그랬어요. 요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느 천사가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환생된 그분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첫째 질문이 왜? 그럼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셔야 돼요. 환생이 됐습니까?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우선 보시길 바라요. 자, 다음 주에 제가 더 좀 자세히 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이 뭐 있냐면 이 우리 마태복음 3장에도 이렇게 보면 이사야서 40장에도 예언했지만 이사야가 주전 700년에 요 엘리야가 올 터인데 요 엘리야가 와서 뭐 하느냐?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을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오실 텐데 이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림을 예비하는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딱 보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은 태어나게 돼 있는 하나님의 예정된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이분이 출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정이 된 사람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말라기를 통해서도 보여준 거예요. 말라기는 주전 400이고 이사야는 주전 700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질 그런데 왜 이 착한 사가랴와 엘리자벳에게 자녀를 왜 안 주시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 두 부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돼 있는데 왜 안 주시냐 이거예요. 왜 이렇게 엘리자벳의 태를 닫아놨느냐 이거예요. 이제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왜 그 태를 닫아놨느냐. 그 다음에 또 질문 하나가 더 있는 게요. 성서에서 보면요. 성서에서 보면은 우리 시편 127편 3절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성세는 그랬어요. 복 있는 자는 이 자식을 주님이 주시는데 이 자식은 여호와가 주시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이란 말은 gift라고 gift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태의 열매는 그 자식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착한 엘리자벳에게는 이 상급을 안 주셨냐 이게. 예?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나이가 다 들어서 포기했을 때 주신 거예요. 포기했을 때. 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사람들, 특히 여자들 오늘 이야기할 텐데요. 여자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여자들인데 그 여자들 하나님이 그 여자들의 몸에서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들에게 보면은 태를 다 닫아버렸어요. 초창기에. 그래가지고 늦게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포기했을 때 요 아들들을 주는 대표적인 세 분의 여자가 있어요. 성세에서. 그게 누구예요? 첫째? 사라예요. 이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그러면서 쭉 해서 예수님의 예? 그 조상으로 나오는. 그런데 이 사라도 그렇게 쉽게 아기 가진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여자는 누구냐? 한나라는 여자예요. 요 한나요. 요 한나는 누구 때냐면 한나는 다윗 왕 전후에 그러니까 주전 한 1000년 때 분이에요. 사라는 주전 2000년 때 분이에요. 한나는 주전 1000년 때 분이에요. 요 한나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나를 통해서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이 사무엘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의 영적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첫 왕과 두 번째 왕을 지배했던 그 분이 사무엘. 세 번째 여자가 누구냐 지금? 요 엘리사벳입니다. 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낳았던 여자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세 여자분들 아주 성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여자들이에요. 요 여자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뭐가 있었냐?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제는 불가능하다 할 때에 아이들을 낳게 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질문, 왜 이렇게 전지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이런 플랜을 짜셨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이런 플랜을 짜신 거죠. 분명히 목적이 계셨어요. 근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남자한테보다도 여자한테 이렇게 여자의 태를 닫아가지고 여자로 하여금 상당한 갈등 속에 있게끔 만들어놓은 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것 때문에 자존심 많이 상처받고 용광로 속에 들어왔다 나왔다 하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되고 나중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성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요, 이 세 여자들을 태문을 닫게 하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셨나? 태문을 닫아놓고 그걸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이 여자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완전히 이제 아이를 가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셨어요. 포기하게. 모든 환경에서.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게끔 만들었어요. 예컨대, 아, 나는 아기를 가지지 못하는 여자구나. 자기의 한계성을 고백해 하시고, 내 실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 남편이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우리 남편이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 이 무능성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이것이 다 우리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요 과정을 겪게 하세요. 모든 게 잘 풀리면 그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근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쓰실 거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금 이 여자분들처럼 완전히 먼저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구나. 이게 가장 중요한 첫째 단계고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 여호와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예컨대, 아, 이제 나를 도와주는 분은 여호와시구나. 이분에게 겸손히 무릎 꿇고 애통하고 온유해지고 이분의 말씀에 배고파하고 성령님의 목말라하고 우리 팔복에서 복 있는 네 번째고 그 과정을 스스로가 가지게 하는. 그래서 여호와의 정체성을 발견하고서는 이분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사람으로 서서히 발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라는 성서에 보면 열심히 예수님께 기도했다는 게 없어요. 이분은 아브라함은 열심히 주님을 섬겼지만 사라는 성서에 보면 남편 등에 그냥 엎여서 따라다니는 이 여자분은 그렇게 막 애기 달라고 막 그냥 뭐 제사 지내는 특별 뭐 헌금하거나 특별 뭐 새벽 기도하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사라는 남편 등에 그냥 엎여서 갔던 여자예요. 근데 그런 스타일도 있지만 우리 지금 한나를 봐도 한나도 뭐예요? 누가 더 애타서 그랬어요? 이 한나가 더 남편보다. 근데 이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더 그냥 매 새벽 기도하는 거랑 마찬가지. 이런 스타일로 한나가 그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굽니까? 이 엘리사벳은 누가 더 열심히 애기 달라고 그랬어요? 에? 엘리사벳이요? 아니에요. 남편 누구예요? 사가랴가 제사드리러 들어가가지고 사가랴가 제사드리면서 딴 분 이야기는 별로 안 하고 그냥 나 아들 주세요 그랬던 것 같아. 여분이 이런 과정을 보면요. 이 부부관계라는 게 어떤 때는 남편이 열심인 사람이 있냐면 어떤 때는 부인이 또 열심인 사람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거는 똑같이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포기케 하셔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게 하고 여호와의 인도를 기다리는 삶. 세 번째로는 이 여호와의 능력에 의지하는 삶. 그때부터 이제 그러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게 이제 그분의 능력에 이 사라에게도 그런 거예요. 사라에게 우리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처가 애기 낳을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우린 늙어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저쪽에서 듣고는 씩 웃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라는 아이 말하라 애 안 주면 말아버려. 난 별로 생각도 없어. 이런 스타일의 여자 같아. 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아주 유명한 말 하죠.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딱 말해주는 거죠. 창세기 18장 14절에 그랬어요. 그래도 사라는 별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 등에 업혀서 그냥 신앙생활 하는 여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똑같아. 사라 같은 여자 있냐면 여러분들 부인 중에서는 누구 같이 막 우는 여자 있어요? 한나 같은 여자도 있고. 자, 그래는 그런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면서요. 그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도록 인도까지 하는 목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내가 이제 힘들게 아들 하나 줄 테인데, 예? 그 아들 이제는 나에게 바쳐라. 그래서 아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까지 고백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뒤늦게 아주 힘들게 아들을 낳도록 하지 않으셨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요, 이 사라를 한번 잠깐 들여다봅시다. 사라가 태의 문이 닫혔을 때 상황을 잠깐 좀 봐요. 사라가요 65세가 되는 해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브라함은 75세죠. 창세기 12장 4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아기가 없으니까 아들 하나를 다메섹 아들 하나를 양자로 삼았죠. 엘리에셀이라고요. 창세기 15장 2절에. 그러다가 이 사라가 남편한테 미안하니까 남편의 그 DNA가 있는 아들이 필요함을 사라가 알고는 우리 여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는 장면 있죠. 그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딱 10년 있었을 때 이 사라가 75세 때 남편은 85세 때 그래서 이제 하갈이 아기를 잉태하면서 그때부터 하갈이 목이 굳어지는 거예요. 자기 여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다. 성서에 보면 그랬어요. 창세기 16장 4절에서 5절에. 그러니까 사라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계집애 하고는 집에서 쫓아내버리는 이야기 나와요. 창세기 16장 6절에 보면 쫓아내는. 아주 굉장히 화가 났겠죠. 예? 근데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피가 있는 이스마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라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기 사라가 속상한 이야기. 그러니까 사라가 그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수태하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사라는 그때부터 포기의 삶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을 준다고 해도 씩씩 웃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있는 거예요. 이제 사라가 어느 정도 훈련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훈련됐을 때 이삭이 출생하는 거예요. 사라가 90살 때 이제 이삭이 출생한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사라도 이제 아브라함도 이삭은 16년 동안 이삭을 집에서 이렇게 키우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힘들이 난 이 아들 하나님한테 바쳐도 되겠다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에 아들을 바쳐라 그럴 때 이분들 천연 그 부부가 딴 말 하지 않고 바치는 장면 나와요.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훈련시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고생이 없었더라면 분명 아들을 바치는데 좀 힘들었을 거예요. 기쁨으로 아들을 바친 거예요. 16살 된 아들을. 자, 그리고 우리 한나의 경우도 잠깐 좀 봐요. 이 한나라는 이 여자분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28절까지 쭉 이 한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도 보면요 남편이
엘가나라는 남편인데, 이 남편이 요셉의 후손인데요.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순서로 보면 한나가 있었고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본처고 분인나가 아마 첩으로 우리가 보면 됐겠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는 자식이 한 10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거기 사무엘상 1장 8절에 보면 10명 정도. 근데 첩은 자식이 한 10명인데 본처는 무자식인 거예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한나를 무시하고 한나의 질투를 유발케 하고 그를 슬프게 하고 자존심까지 상하게 하는 일들이 쭉 거기에 적혀 있어요. 근데 이 한나는요, 남편이 요 본처고 아기가 없으니까 요 한나를 분인나보다 더 사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여자분은 다툼이 심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서에 쭉 나오면서요. 급기야 한나는 아기가 되는 것을 이제 포기할 상황에 간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슬피 울면서 하나님 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면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이 한나의 그 기도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부터 11절에 나오는데요. 통곡하면서 서원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만일 자기에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나실인으로 서원해가지고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나실인으로.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이렇게 보고는 너 술 취했냐?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일이 아니고 마음이 얼마나 슬퍼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엘리 제사장이 복을 내리는 거예요. 한나한테. 한나야, 네가 그렇게 아기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아기를 주실 것을 나도 간구한다. 그러면서 이제 한나가 그 말씀에 위로를 받고는 얼굴에 수색이 없어졌다. 그러다가 이제 1장 19절에서 20절에 이 한나가 아기를 때가 되어 그랬어요. 때가 되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때가 되어 1장 20절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사무엘이란 뜻이 뭐냐면 엘 하나님이거든요.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아들을 구했는데 이런 그런 뜻이래요. 사무엘.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한나가 이렇게 아들을 바치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는 그 한나의 기도 언제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 한번 쫙 보세요. 그러면 이 여자분이 아들을 낳은 다음에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걸 보면 대단한 신앙 고백이 거기에 깔려 있어요. 이 한나의 기도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그렇게 유명한 여자인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두 여자분들 또 한 분 오늘 엘리자벳까지 세 여자분을 잠깐 봤는데요. 성서에는요, 여자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를 이루시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가 지금 오늘 봤지만 세 여자들을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그 유명한 세 분의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과정을 우리가 잠깐 섭렵했는데 제가 이제 성서 이렇게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봐서 한 열 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어요. 여자들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그 열 가지를 제가 잠깐 같이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각자가 지금 이열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나를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세요. 네. 첫 번째요. 수퇴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가 늦게 때가 되어 유명 인사들을 수택해 하는 여자분들이 있어요. 이건 누구예요? 우리 사라, 한나, 또 엘리사벳이. 우리가 이거 봤지만요. 대표적인 세 분이에요. 그게 첫 번째 여자의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의 유형을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남편이 여러 여자들을 첩을 가지게 한 다음에 그 본처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으면서 아기도 늦게 낳게끔 하는 거예요. 본처의 애를. 그러니까 아기도 늦게 낳게 하고 또 첩까지 남편이 두게 해가지고 속썩이는 여자의 모습. 그러다가 그 속썩인 여자에게서 유명 인사들이 나오는 케이스예요. 그럼 우리가 사라도 본처가 첩이 하갈이 그렇죠? 한나 케이스도 마찬가지. 본처였는데 분인 나는 첩이에요. 애기도 더 많아요. 한 10명 정도.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경우. 우리는 괜찮지만 또 다른 나라는 아직도 이런 경우가 좀 있는 모양이에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남편을 잃고 과부로 있다가 첩으로 들어간 경우가 있었대요. 남의 남자의 첩으로.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케이스인데요. 그게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다말. 이 다말은 누구냐면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렇죠? 유다의 장자가 이름이 누구냐면 엘이라는 거예요. 엘이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다말과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엘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말이 뭐가 됐어요? 과부가 됐어요. 과부가 이건 유다의 첫째 며느리예요. 그렇죠? 근데 요 유다라는 이 양반이 아주 유명한 분 아니에요? 야곱의 넷째 아들 아니에요? 그 유다 라인으로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라는 이 양반이 이 첫째 며느리와 관계를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성서에서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베레스라는 아들과 세라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요 베레스라는 요 아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다윗까지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 며느리와 관계해가지고 나온 아들이 베레스인데 그 라인이 쪽에서 그 여자의 10대손이 다윗인 거예요. 이건 신기하고 우리 지금 질문거리예요. 이제 그게 세 번째 케이스고 네 번째 케이스는요. 남편을 잃고 과부가 돼서 한참 있다가 재혼한 여자예요. 예, 그런데 이 여자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루시, 룻. 예, 룻이 그 케이스예요. 룻은 다윗의 사대니까 증조죠. 다시 말하면 다윗 바로 위가 2세고 그다음에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인데 그것이 룻의 남편이에요. 보아스는 새 남편이죠. 새 남편.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케이스를 보면요. 다들 예수님이 나오시는 그 후손들과 관계된 이 여자들의 모습들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어요? 성서에 있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이건
주님께서는 별난 배경이 있는 사람 다 쓰신다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이제 네 다섯 번째는 남편이 살해를 당했어요. 그리고요, 살해를 한 그 장본인 남자의 일곱 번째 처음으로 들어간 여자가 있어요. 누구요? 7절은 여덟 번째 마누라예요. 누구요? 밧세바예요, 밧세바. 다윗이 부인이 여덟 명이었거든요. 근데 일곱 번째 첩이에요. 첩도 순서가 있어요. 일곱 번째 첩이 밧세바예요. 그 밧세바는 정식 와이프가 아니에요. 일곱 번째 첩이에요. 근데 이 밧세바를 통해서 무슨 일들이 일어났어요? 보세요. 역대상 3장 5절에 보면요. 역대상 3장 5절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는데 뭐냐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들이 4명이 딱 나와. 지금 일곱 번째 첩 밧세바예요. 그 여자와 사이에서 아들이 4명 나오는 첫째가 누구냐면 시므아라는 아들이. 그 다음에 소밥 두 번째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 나단이, 그리고는 네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네 번째 아들이. 그러니까 이 솔로몬,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요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솔로몬의 후예. 다시 말해 요셉은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 누구예요? 솔로몬. 그러고 쭉 밑으로 내려오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누구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우리 말하는. 그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제 또 때가 되면 보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의 족보를 보여줘요. 마리아.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3장 23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마리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은 요 마리아의 아버지 이름이 엘리라고 그래. 엘리 또는 헨리 그러는데요. 마리아의 아버지가 누구의 후손인가 할 때 보면 다윗의 후손인데 밧세바의 셋째 아들 나단을 통해서 나오는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나단을 통해서 쭉 내려오는 게 누구예요? 헨리에. 다시 말해 마리아의 아버지. 그러면 요셉이나 마리아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인 거예요. 그걸 강조시키는데 근데 신기하게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와이프가 8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지막 첩인 누구예요? 밧세바의 아들 넷 중에서 그것도 꽁찌 셋째 넷째 아들 나단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예? 지금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이제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였잖아요. 이것은 우연일까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을까? 예?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계산하세요. 신기하죠? 그런데,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이 어쩌다, 저 사람 어쩌다, 저 사람 뭐 어쩌다, 저 사람 나보다 똑똑하고 뭐 인류학교 나오고 저 사람은 학벌이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별난 사람을 다 쓰신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사람들까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요? 교만하지 말아라고. 예?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지금 이렇게 서바이브하고 있는 거지. 네가 좋은 학교 나왔다, 네가 똑똑하다, 네가 학벌이 좋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것 자랑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지 말아라고. 예. 네.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경우에 여자를 좀 봅시다. 이건 누군지 여러분들 알 거예요. 제가 이제 말해주면요. 결혼 후 7년에 과부가 된 여자예요. 그래가지고 몇 살인지 모르지만 그 후에 84세 되는 때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금식과 기도 사역을 했던 여자분. 누구예요? 어? 한나가 아니, 안나예요. 예. 안나란 말은 헬라 말로 안나라 그러는데, 그것을 히브리 말로는 한나라 그래요. 똑같이 한나, 같아요. 예. 여기 안나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에. 그게 이제 여섯 번째 케이스고요. 일곱 번째 케이스는요. 여자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이 믿음이 본래 없었던 여인들, 그러면서 그 여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남편은 믿음이 별로 없었던, 이것은 성세는 구체적으로 남편이 믿음이 없었다라고 보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제 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던 여자분들이, 살로메 같은 여자들. 살로메, 마가복음 15장 40. 이다 결혼한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시스터였다라고 추측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는 이모님이, 이 살로메가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렇게 우리 추측을 하는 거예요. 성서에서는 요한복음 19장 1절에 이모, 예수님의 이모님이 거기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계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이 이모님, 이 살로메가 누구냐, 요한의 어머니라고 추측하는 학설들이 있어요. 요한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예수님은 육신적으로는 뭐예요? 외사촌, 예? 이종사촌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여자가 결혼하고도요, 열심히는 남편은 별로 믿음이 없었던 그 마리아를 보는 거예요.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가복음 15장 40절에.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요한복음 19장 25절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측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의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믿음이 좋았는데, 외할머니 이름이 뭐였죠? 로이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니게. 근데 남편은 헬라 사람인데, 할아버지도 그렇고 이 남편도, 이 유니게의 남편 헬라 사람도 믿음이 없었던 남자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여자들만 강조한 거예요. 우리도 주변에 지금 남편들, 믿음이 없는 남편들 있죠? 그거 슬퍼하지 마세요. 그거 다 은혜예요, 은혜. 주님이 그런, 이런 내가 케이스를 드리는 거는 각자가 이런 케이스 속에 어디에 박혀 있는 거예요. 제가 말 잘못한 것 같네? 속해 있다. 자, 여덟 번째 케이스를 접봅시다. 부부가 열심인데, 부부가 다가 열심인데, 부인이 더 열심인 집안이 또 있었어요.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요. 사도행전 18장에 그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부인이 더 열심인,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보면요. 부부가 다 열심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부가 다 열심인 경우. 이건 또 어떤 경우일까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미고 갔던 시므온과 시므온의 부인. 예? 우리 이름은 모르지만요. 루포의 어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들 중에 둘, 루포와 누구예요? 알렉산더인데, 그 알렉산더 이름은 없어요. 근데 아들 둘 중에 하나, 루포는 또 선교사가 된 모양이에요. 근데 아들들 둘 있는데 두 놈 다가 선교사 되면 좋은데,
한 놈만 선교사가 됐어. 우리 경우에도 여러분 경우에도 다 그렇죠 또. 네. 다 성서적으로 보면 이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아 우리 집에는 요 놈은 아니다 요 놈은 이렇게 가르지 마시고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자, 열 번째에 보면요. 부인은 별로 믿음이 없고 남편이 열심인 케이스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성서에서. 이걸 딱 볼 때 이건 뭐냐? 내가 볼 땐 바울도 그런 케이스 같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보면 성서에는 그 부인들이 와서 뭐 저 음식했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성서에는 여자 이야기들 가끔가다 많이 하는데 이 열두 제자들이나 이런 때 보면 부인들이 그 여자들 중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여자가 그 누구의 어머니? 마가의 어머니. 그런 분들은 도단하니까 이름이 나오지만 이 바나바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도 그렇고 요한도 다 부인들이 열심히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자 이제 열 가지 제가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성서에서 보면요 이거 싱글을 귀하게 쓰신 게 싱글 여자들 싱글 여자들을 귀하게 쓰신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대표적인 싱글 여자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부활 소식 듣건 제일 먼저 달려가고 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자들이 꼭 있어요. 이 처녀들 중에서 시집 안 간 처녀들 중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처녀들 중에 헌신하신 처녀들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아주 억합까지 깨는 그런 처녀들이 또 있었어요. 그분들 후에 시집 갔다는 이야기 없어요. 세 번째로 또 대표적인 처녀가 누구냐? 내가 볼 때는 사마리아 여자예요. 전도자예요. 네 번째로 그 유명한 여자가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루디아도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루디아도 내가 볼 때는 사업하는 이 싱글 레이디. 다섯 번째로는 로마서를 들고서 갔던 사업하는 레이디 이름이 뭐예요? 베베. 다 이런 분들 싱글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싱글들을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결혼이 필요 없습니까? 질문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제가 결혼이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면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왜냐?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또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또 에베소서 5장 31절 33절에 보면은 부모를 떠나서 남녀가 결혼해야 되고 아이들 많이 낳아야 되고 인구가 증가돼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이 부부의 이 관계가 하나님의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쉽진 않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역동적인 일들 그 속에 교회와 크리스찬과의 관계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 예수님과 크리스찬과의 관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봐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결혼 안 하게도 할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이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깨끗하게 한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에 바울이 말한 게 있어요. 그 말하는 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니까 하나하나 좀 적어보세요. 이 초점이 뭐냐면 싱글로 사는 것이 이점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이런 말로 제목이 그게 싱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점이 많다는 취지로 이분이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에 설명했어요. 이점이 많다고요. 그 첫째 이점이 뭐냐? 장가가거나 시집가면은 부부 생활에서 육신의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8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라는 게 즐거울 때도 많지만 결혼 생활이 즐겁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는 기독교인들이지만 결혼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분이 그런 거예요. 장가 간 사람은 세상 일에 염려하여 그 다음에 또 어찌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고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남자들 장가를 가면. 그리고는 마누라 눈치 봐야 되고 마누라의 신경을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남자들은요. 자, 세 번째로 이것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7장 33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시집간 여자는 똑같아. 세상 일에 염려도 많고 자식 뭐 교육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고 하고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시집간 여자들도 남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7장 3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바울이 또 말한 게요. 7장 32절에 이런 말했어요. 장가 가지 않은 자, 그러니까 싱글남이에요. 네? 싱글남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님을 기쁘게 할꼬 한다는 거예요. 장가 안 간 남자들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시집가지 않는 여자들, 싱글 여자들은 또는 거기서 unmarried라는 말을 다시 말하면 이혼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이렇게 둘을 구분해놨어요. 그러니까 시집가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혼한 사람들이에요. 이혼해서 지금 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고 처녀를 virgin 그래서 아예 결혼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혼자 사니까 주의 일만 염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7장 34절에 이게 다 이점이라는 거예요. 싱글들이 이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사역자로 예정된 사람들은 어머니의 태 있을 때부터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냐 할 때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 사역자로 예정된 사람이라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내가 저 양반은 싱글 남자든 싱글 여자든 내가 딴 데 마음에 나눠지지 않게 예수님께만 집중하도록 마음을 잡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결혼을 안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이요. 그 고린도 교회의 부모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아주 재밌게 말씀했어요. 7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인데 뭘 권고하냐면 처녀 딸이 있는 부모들이요. 시집 안 간 처녀 딸이 있는 부모님께 내가 권고한다 그랬군요.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이 가이드라인 보면 참 이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 가이드라인이 뭐냐. 혼인 기회가 있으면 혼인시켜라 그러는 거예요. 혼인 기회가 되면은 혼인시켜라. 이 말은 기회가 되면은 강제로는 시키지 말아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요새는 부모들이 시키는 게 아니고 지네가 좋아하니까 이게 문제 있는 거예요. 예. 자, 두 번째는 혼인 기회가 없으면 억지로 혼인시키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억지로 혼인시키지 말아라.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 하였거니와, 나 지금 처녀를 결혼시키는 것도 잘한 거지만, 그 다음에 말이 재밌는 말이죠.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한 것이다. 그랬어요. 뭐 영어로도 그래. He will do better. 그래, better. 그 다음에 또요. 과부들에게 또 권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과부들에게. 혼자 사는 과부들에게. 7장 39절에서 40절에. 과부들에게 또 어떻게 지금 바울이 말하냐면요. 첫 번째. 당신이 과부이기 때문에 자유스럽기 때문에 취직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주님 안에서 내 뜻에는, 바울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내 뜻에는 싱글로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이런 말 썼어요. 근데 더욱 복이 있다. 말로는 근데 그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복이 있다는 것은 해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재혼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크리스천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시집 안 가는 것이 she is happier, 더 해피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소화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싱글이었는가? 이분이 싱글이었기 때문에 이런 투로 지금 말씀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우리의 또 질문이 있는 거예요. 성서 학자들은요, 둘로 나눠져요. 바울이 싱글이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었다. 둘로 갈라져요. 근데요, 딱 한 절 보면은 바울이 싱글이었어요. 고린도전서 7장 8절에 보면 요 한 절 때문에 그래요. 뭐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요 말 때문에 그러니. 그런데 그걸 쭉 나중에 보면요, 똑같이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러므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사역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말도 써놨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성서에 보면 바울의 부인 사모님이 미션필드에 같이 다녔다는 이야기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울 신학을 딱 들여다보면 바울은 과연 그러면 결혼했는가 안 했는가. 지금 여기 바울의 말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분별이 안 돼요. 그런데요, 성서에 보면 두 곳에 바울이 결혼했어야만 되는, 바울이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서 구절이 두 군데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고린도전서 이제 9장 1절에서부터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 보고 당신들이 사도들이나 베드로나 또는 다른 사도들이 자기 부인을 때리고 선교지로 가는데 우리가 드린 헌금 가지고 다닌다 이런 말을 해서 힐난했다, 불평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다 대답하는 게, 그분들과 같이 나도 부인을 데리고 선교지로 다닐 권이 없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요 말을 딱 보면은 아, 이분도 부인이 있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집사를 뽑는 자격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집사만이 아니고 교회 감독, 장로들을 뽑을 때 꼭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냐? 감독의 직분을 가진 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결혼 안 했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감독인데 결혼해가지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감독의
qualification,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후에 약 한 1000년 후에 로마 가톨릭에서는 한 그 교황이 자기가 싱글이었는데 자기가 싱글 때문에 모든 그 사제들이 싱글이 돼야 된다고 로마 가톨릭에서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 이 로마 가톨릭에서 지금 싱글이 된 거죠. 그 전에는 다 결혼했어요. 결혼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 몇 개를 좀 드릴게요. 아,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다양한 사역자 여자들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한 10가지 이상의 많이 다양한 사역자 모습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세례 요한의 그 모친 이 엘리자벳은 어떤 부류에 속한 여자였을까? 한번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이 엘리자벳은 내가 이렇게 엘리자벳을 딱 보니까요. 이 엘리자벳은 요새 우리나라에서 쓰는 단어가 있어요. 금수저. 엘리자벳은 이 많은 여자들 중에서 지금 우리 열 가지 여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여자 중에 금수저 집안 출신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두가 다가 엘리자벳처럼 이런 경우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엘리자벳의 경우를 딱 보면 금수저 혈통이에요. 아론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비야 반열에 있는 제사장 집안이 남편이 그 다음에 이분은 싱글이 아니에요. 이혼한 것도 아니에요. 과부도 아니에요. 남편 사가리아가 첩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복 있는 여자예요. 그리고는 보면은 남편 사가리아가 항상 아기가 있었으면 하고 혼자서 숨어서 제사 드릴 때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은근히 기도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남자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벳은 남편 잘 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예요? 예? 아기를 낳지를 못하는 게, 수태를 하지를 못하는 게 이 여자의 아픔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자분에게 마음을 주시기를 이 여자가 이런 환경 속에서 아예 아이 가질 것을 포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그 포기하는 걸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나중에 이제 아들을 주님께 이제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보면요, 이 남자가요, 믿음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착한 남자였는데 아이를 주겠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에 와서 말하니까 이 남자가 고맙다는 말을 하는 것보다 이 남자가 더 겁을 내고 믿음이 없어서 의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중에 그런 남자 있어요? 분명히 여기 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그런 남편들 꽤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서 그런 게 저 남편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말 못하게 만든 벙어리 만들어버려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착한 남자가 벙어리가 된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왜 벙어리 만들었을까요? 분명히 이런 소리 들었는데 나는 아직 100% 믿지 못하겠어. 이런 말을 자기 부인한테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은 이것 때문에 그 착한 여자가 더 갈등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벙어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언제 입이 틀어졌냐면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8일 있다가 할례를 받을 때 입이 열렸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장 64절에 보면요. 이런 모든 다양한 그 관계성들을 특히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오늘 좀 섭렵해 봤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딱 보면서 저는 주님과 주님이 저에게 이제 야, 황 목사야. 같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사람들이 다 다양하단다. 이것을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을 쓰는 방법도 다 다르단다.
목적도 다르단다.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지 말아라. 각자가 다 독특한 사명들이 있단다. 그러니까 은사의 분량이 다르고 믿음의 분량이 다르단다. 그러니까 서로를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 있는 자란다. 오케스트라를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음색이 다른 모양이 다른 악기가 조화를 이루듯이 그래야 아름다운 베토벤 오케스트라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그 조화를 이루게 하는 다양 속에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이 좋아하신단다.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 세 분의 여자들, 이 여자들은요, 수태를 못해서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이미 주님이 사랑하는 귀한 사역자들을 언젠가는 잉태해야 되는 어머니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당장 주지 않고 고통을 통해서 숨겨놨다가 예정하셨지만 숨겨놨다가 나중에 탁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만들어봤어요. 영어로는 delayed blessing, 지연된 blessing이라고 예? 그런 단어를 한번 제가 만들어봤어요. 숨겨놓은 hidden blessing인데 숨겨놨는데 그것을 쭉 안 보여주다가 나중에 때가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지연된 블레싱을 내가 이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숨겨놓은 블레싱들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다 있는데 그것이 언제 도달할지는 이제 때가 돼야 되는데 그 때를 기다리셔야 됩니다. 겸손히. 그러려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항상 인정하고 여호와의 그 정체성 인정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항상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한다는 사람으로 항상 나를 발전시키는 이걸 발전시키려면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정말 내가 복받는 숨겨진 블레싱을 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포기하는 과정을 겪게 하세요. 건강도 어떤 때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어디가 건강 문제가 있어요. 직장도 이게 됐다 안 됐다. 사업도 그렇고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부부관계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의 관계성에서도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포기하는 사람까지는 내 실력으로는 안 된다. 나는 주님께 이것을 맡겨야겠구나. 거기까지 갈 때까지 이 지연된 복을 받을 자격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런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이 세 분의 여자들의 삶을 우리가 봐서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은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나도 이걸 항상 이 말씀을 내가 항상 나에게 묵상하는데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우리 다 알죠?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이 말씀을 다 묵상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려면 이런 어려운 환경을 경험해야 돼요.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거예요. 의뢰하는 거예요. 아, 이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이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구나. 내 라이프가 이것을 자꾸 인정하는 거예요. 영어로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이 heart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분을 trust. 이러려면 이 trust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요.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내 자존심 깨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올 때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잠언에 그랬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런데 내 지식, 내 지혜, 내 경험, 내 이성
이걸 의지하지 말고 문제가 있을 때나 네 삶 속에서 이분이 전적으로 나의 생사화복을 지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을 범사에 인정하라는 말을 썼어요. 대단히 끝난 파워풀한 말인데요. 이 at any circumstances, 어떤 상황에 있든지, 아하, 예수님이 교회에 계셔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 범사에 이분의 창중에 내가 있구나라는 걸 항상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길을 평탄케 하리라. 다시 말하면 내가 내 길이 꼬글꼬글한 골목이 길인데 이것을 평탄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일부러 빙빙빙빙 돌아 안 가고 이걸 깨닫게 하면은 이 말씀을 바울이 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경험한 것이 그 저희 말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아니에요. 5장 16절에서 18절을 딱 보면은 거기에 이분이 벌써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이분도 어려운 가운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이 기도하는 기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이게 기도예요.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을 자꾸 확인시키는 것이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18절에 이런 사람은 모든 환경을 보고도 아 주님의 창중에 있구나 주님이 뜻이 계셔서 나에게 지연된 복을 주시려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18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게 돼 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풀려요. 이것은 유치원생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항상 좋아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이 원칙 속에 들어와서 이 훈련을 받는 자. 이 사람은 모든 것이 합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가면서 또 깨닫고 깨닫고 하면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 지연된 복을 숨겨놓으신 복을 이 세상 복과 저 세상 복을 주실 것이 틀림없죠. 네? 이 세여자분들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지연된 복을 받은 분들이 엘리자베스 세례요한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지연된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강훈련을 시킨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앞에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길어야 100년을 이 세상에서 사는 한시적인 존재들인데 창조의 목적을 훈련시키고 교육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으로 이렇게 던져주시고 홀로 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정체성, 창조의 목적,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 깨닫게 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자녀들을 부르셔서 이 일을 하도록 연극 배우처럼 역사 무대에서 뛰게 하신 가운데 특별히 이 유명한 세 여자분들의 삶을 보여주면서 역사 무대의
귀한 배우들, 아브라함의 자녀인 이삭을 낳기 위해서 한나의 자녀인 사무엘을 낳아서 엘리자벳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낳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을 통해서 역사 무대 속에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그리도록 무대에서 뛰게 하시기 위해서 지연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러한 무대의 연극 배우들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을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섭렵했습니다. 우리 아미의 형제 자매들 중에 특히 여자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사라와 같은 한나와 같은 엘리자벳과 같은 이런 복된 어머니가 되고 부인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들이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